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섯신의 고향입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여러모로 쉽지 않죠. 여름철엔 특별히 치아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더위에 탄산음료나 음료수, 맥주 같은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하죠. 네, 이를 건강하게 지키려면요, 우선 하루 3번 이 닦는 거 꼭 챙기셔야 하고요. 그리고 탄산음료 드실 때 빨대를 이용하면 이에 좀 덜 닿아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원한 맥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안주만 잘 챙겨도 도움이 되는데 채소 안주를 드셔야 식이섬유소가 이를 닦아주는 효과를 네. 해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너무 잔소리를 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6시대 고향 첫 소식은 대구에서 이정은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잔잔한 남물이 휘돌아 나간다 하여 이름 붙여진 아름다운 마을 영주 무선마을입니다. 옛 향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고즈넉한 마을로 함께 가시죠. 외나무 다리를 건너 고향으로 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름은 내 고향에서의 추억 아니겠어요? 육지 속의 섬 영주 무선마을로 초대합니다. 내성천이 휘돌아 흐르며 마치 물 위에 연꽃처럼 떠있는 마을, 영주 무선마을입니다. 와. 야. 말로 들어갈 수 있고. 야. 오, 무섭다, 여기. 폭이 정말 좁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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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니, 근데 이렇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다니, 이거 어떡해요? 여기, 여기 쉼터가 있잖아요, 쉼터가. 아, 이리로는 함께할 수 있겠네요. 추진해야 되는 거네요. 네, 외나무 다리를 오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 쉼터가 마련돼 있더라고요. 아유, 뭐 머리에 이고 계셨어요? 예예. 아, 저거 참 생기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밭으로 갈 때도 이 길로 가야 하거든요. 아니, 남의 참을 중간에 드신 거예요? 외나무 다리 아니면 못 땡겨요. 어디 가도 뭐 장도 못 보고 애들 학교도 못 가고. 그러면 그리 이제 가마도 오고 상례도 오고 저기를 그럼 어머니들도 시집 오실 때 일로 왔겠네요. 응, 그렇지. 아, 가마 침리 타고 왔어. 아야, 아, 우리 많으면 속꼬리 물고 속꼬리 속꼬리 들고 속꼬리 들고 그래 그네 갔지. 이 길 위에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 보며 건너야 하는 소통의 길인 거죠. 마을과 밖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 외나무 다리를 건너 마을로 들어갑니다. 나름대로 운치 있고 또 의미도 있네요. 어? 그렇죠. 인성이 뭐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 그 뭐 하고 계세요? 고기잖아요. 고기요? 그런데 다리 한쪽에선 고기를 잡고 있고 또 반대편에선 이렇게 뚝을 쌓고 있더라고요. 뚝 쌓을 위치가 아닌 것 같은데 뭘 하시려는 건가요? 궁금하시죠? 지금 알려드립니다. 어, 잠시만요. 어, 아니, 여기서는 또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겸해기라고 하고 있거든요. 겸해기요? 겸해기, 예. 아니, 겸해기가 뭔데요? 아, 이거, 뚝을 싸서, 네. 이렇게, 이렇게, 먹이를 주고, 네. 이제 고기를 잡는 방식이에요. 뚝을 쌓은 다음 이 통로로 들어오는 고기를 잡는 전통 고기잡이 방식 겸해기. 마을의 특별한 행사 때만 볼 수 있습니다. 네. 먹을 거 있으면 주 모인다고. 그렇죠, 그렇죠. 요거 먹으려고 쫙 들어온다고 고기들이 네. 다 좋은 거 있다고 님들이 막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저 겸해기라. 겸을 먹이를 해서 고기 잡는 방법이야. 먹이를 정말 동글동글 예쁘게 만드셨네요. 그렇죠. 이렇게 잘 만든 흥겨를 뚝 안에 던져놓은 다음 고기들이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재빨리 입구를 막습니다. 오, 이렇게. 네. 이제 고기는 도가내 든지 아니겠어요. 도가내서 당황하는 고기들을 그물로 잡기 위해 저도 동참했습니다. 잘 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오! 아니, 이게 뭐예요? 이 물고기는?